다음은 9월 11일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6사단이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공용화기 실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4.2인치 박격포와 106mm 무반동총 등 편제화기가 총 출동한 이번 훈련은 코로나19 상황에도 빈틈없는 전투준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측정식 합격제를 적용해 실전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육군 3사관 학교가 한국인정기구의 화약류와 중금속 항목에 대한 국제공인 시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특히 군 사격장에서 주로 발견되는 화약류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국내 최초로 발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군내 환경 상태를 측정하고 오염 방지를 위한 연구에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군 육항공전단이 항공대장전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샤크킬러 경연대회로도 불리는 이번 대회는 실제 항공기와 동일한 작전 환경의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진행되고 있으며 대잠전 상황을 가정해 개인과 팀 단위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받게 됩니다. 공군 10전투비행단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독서의 달 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블루를 해소하고 독서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렸습니다.